강의가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또한 시간 더 해. 네가 목요일 날그 우리 저 호인 선생님 구성학 강의 하는 김에 또 혹시나 또 쓸쓸할까봐 겸사겸사 여러분들 그 저 명리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있잖아요. 그건 본 강의가 아니고 뭐 그게 이제 제목이 사람 공부, 마음 공부야. 그럼 뭐 명리 공부할 때 궁금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내가 또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또뭐한 생각 뭐 하게 그런 강의를 한 시간 할까 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아주 편한 자리니까 또 굳이 뭐 강의도 강의지만 그죠?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수가 많아지면 또 잡음이 많아져.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 별로 없을 때는 그렇게 없는데, 이제 점점 많아지면, 이제 드디어 부족 국가들이 다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야. 뭐, 저는 제 바람이지만, 올해 이렇게 강의 오시는 분들은, 뇌사주의 갑목들이야. 그럼 그 갑목이 후에 내가 경호되어 온 10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벽갑 인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올해 인연이 되는 수강생들은 뭔가 쓰임이 다 생겨. 그런 거니까, 가족처럼. 같이. 여러 가지 보관들도 있어요. 우리 내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 이 명리라는 거는 뭐, 모래알 세는 거야, 모래알. 모래알 세는데, 나 혼자 세는 것보다 같이 더불어 세면 더 좋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60갑자 강의 같은 것도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면 자기가 맡은 분야마다 이렇게,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 게 아니라, 사계절을 네 개잖아요. 거기에 반을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위지로 나누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2, 3, 4가 봄이거든? 근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봄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계절 2, 3, 4월 뭐 이런 식으로, 뭐 입춘, 뭐, 입하 이런 게 있잖아요. 입이라는 게 있잖아. 입추, 입동 이게 있잖아. 그러면 입춘이라는 건 봄이 왔다는 거죠. 입하라는 거는 여름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못 느껴. 입춘 때봄 느끼나 여러분? 못 느낀다니까. 그럼 봄을 언제 느끼느냐 하면 춘분 때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여덟 개로 쪼개는 게 실제 계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계절로 나누어서 사주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이제 여덟 개로 쪼개서 언제 났는지 있잖아. 그런 생들 있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분류하는 거야. 여덟 개 분류. 생년 월일에 따라서 해가지고 그 파트가 여덟 개 파트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의 계절 궁통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혼자 할 수가 없어. 응?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만약에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면 끝나는 거요. 앞으로 이제 그럴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 혼자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보관이 있어. 다만, 이제, 막, 이걸 키울 생각은 없어. 우리 이제, 그 이달 말에 또 모임도 있잖아요. 그 광고 안 때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만 같이 이렇게 모으는 이제 기존에 어쨌든 여기 인연이 됐으니까 인연된 사람들끼리 어떤
서로 친분이라든지 이런 걸좀 해야 돼. 친분을 하지 않으면 따로 논다니까 다 부족 국가 된다니까 안 돼. 네, 그래서 한 부족이 되도록 가능하면 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돼요. 기존에 여기 계신 분들도 기존에 뭐 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손님 접대를 잘해야지. 그냥 우리끼리만 논다 이러면 안 돼. 그런 거 있으니까 항상 그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이게 그 어차피 외장하드에 기초라든지 이런 건다 있어요. 뭐 여러분이 찾아서 봐야 되는 거야.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남이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명리는 그래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남이 어떻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사주에 연월에 관인이 있으면 연월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일시에 관인이 있으면 내가 대장인 거야. 그러면 내가 대장이니까 어떻게 해? 공부도 어떻게 해? 내 스스로 하려고 하겠죠. 내 생각을 비추어서 보잖아. 남의 생각보다. 그런 거요. 연월이 인성이 있으면 남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쫓아가서 초등학생처럼 산토끼 토끼야 하면 따라야 해서 뭐 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 근데 결국은 이 공부는 자기가 공부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재료는 널려 있잖아. 일단은 외장하드 널려 있죠. 근데 지금 기초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뭐부터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다 아시나? 다 아시는 분. 뭐요? 한 사람 다 아시는 분. 여기 들락말락 하는 거는 이제 나 어느 정도 봤다 이거지. 적어도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오늘 그거를 조금 더 도대체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게 어떤 건지 크게 이제 윤곽을 또 한번 그리면서 이제 들어가야 돼. 이제 내 강의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순서가 없어. 어쨌든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어떤 뭐 옛날에 뭐 어떤 공부를 할때내 스타일,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을 강의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역으로 보면 과연 나처럼 공부를 하는 게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스타일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머리와 마음은 내가 있단 말이야. 나라는 우주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라는 우주에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항상 내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돼. 이 말을 이해하시죠? 따라오지 말고 내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니까 이 공부도 윤곽을 잘 잡아야 돼. 뜨고지 못 가리고 그냥 허기 하는 것도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뭐가 있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걸 알면은, 내가 지금 아요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제 남은 게요요 정도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감 잡아가면서, 그래야. 왜 그런 거잖아요. 마치 산 올라갈 때 내가 요만큼 왔으면, 아, 앞으로 얼마나 남았구나. 이런 것도 알 수도 있는 거야. 또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거탁 제끼고 그냥 공부하는 그 자체를 또 즐겨야 되고. 웃겨요, 이게. 강의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음량이 이제 하나에 있어가지고. 요렇게 얘기하면 또 요게 걸리고, 또 요렇게 얘기하면 또 요게 걸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정신 헷갈리는 거지. 그게 인생입니다.
그 자체를 즐기시라는 거야. 아, 맞다. 아, 저 사람은 어제는 저런 얘기하고 또 오늘은 또 정반대 얘기를 하네. 아,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는 거 맞아. 그게 진리야,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거 알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게 진리라는 걸 알면 끝나는 거야.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행 상생 상극 도표 처음에 이거 뭐 하려면 사주 알아야 되겠죠? 사주 알면 사주를 턱 해놓고 해석하는 수단이 요 상생상극부터 시작되는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도표는 항상 머릿속에 담든지, 못 담으면 가지고 다녀야 되겠지. 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머릿속에 딱 들겠죠. 그거하고, 자, 상생상극도표 봅시다. 이걸 하자고 그랬죠. 그려, 맨날. 목, 화, 토, 금, 수. 다시 한 번. 수생, 목. 그쵸? 수가 화를 보면 목이 생기고.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극은 뭐냐면 여기서 정반대 목국토예요. 목이 화로 갈 때 목생화 화생토인데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이제 극이야. 내가 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는 이 금이 극해요. 이렇게 화도 내가 극하는 건 금이죠. 나를 극하는 건 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토도, 토가 극하는 거는 수. 그 다음에 토를 극하는 거는 목.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내가 극하는 건 뭐라고? 십성으로? 최성. 왜 뭐 이래? 뭐 생각을 해? 이제 이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건 재성. 나를 극하는 건? 그렇지. 내가 생하는 건? 그렇지. 나를 생하는 건? 그렇지. 그거는 기본. 그럼 매일 달달달달달달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산수 하려면 숫자 외우잖아. 그런 기본적인 거야. 이게. 다시 한번. 나를 극하는 거는? 내가 극하는 거는? 내가 생하는 거는? 나를 생하는 거는? 그렇지. 그런 겁니다. 그걸 항상, 그게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는 나를 기준으로. 이게 나라는 게 일간입니다. 일간이 뭔지는 아시죠? 태어난 날의 윗대가리. 그 60갑자 중에 그 있는 거예요.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그지? 그 다음 태어난 날, 그 다음에 태어난 시. 이거. 거기에 일간이 나란 말이야. 그러면 요 나를 기준으로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인성. 그죠? 관성. 나가는 게 뭐? 식상. 재성. 이 도표하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거는 늘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관성, 인성, 식상, 재성을 뭐라고 그래요? 십성이라고 그럽니다. 십성이라는 게 열 개의 성향, 열 개의 성질 이런 건데 이게 다섯 개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생기는 거야. 정관이 있고 평관이 있고 여기는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일간, 이게 비견이라고도 되죠. 이게 이제 겁재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신 상관 정제
그래서 이게 다섯 개가 두 개로 쪼개지면 열 개죠. 그걸 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성하고 여러분 육친하고는 틀려요. 육친이란 게 뭐예요? 그런 거야. 배우자,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게 육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공부한 사람도 있고, 이제야 막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만큼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 지금 거의 대부분 모든 명리학자들이 아직까지 나 빼고 다 통용되는 게 뭐냐면, 여자 사주의 관성은 남편이다. 틀린 거야. 남자 사주의 재성은 배우자다. 틀린 거라. 여자 일수는 있어요. 여자 사주의 관성은 남자 일수도 있는데, 뭣도 돼? 직장도 되죠. 근데 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닮은 거지. 관성이 배우자가 아니야. 배우자는 어디라고? 일지. 그렇지. 자식은? 누가 식신이라고 그래? 아, 그러니까, 자식을 식신이라고 하잖아. 그럼 막, 저 연월에 있는 것도 식신을 자식이라고 해석한다니까. 그거 안 되는 거요. 제발 좀 그러지 마. 그거 엉뚱한 해석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거의 한 90%야, 지금. 그거 안 맞는 거야. 자식은 어디? 시주. 미치겠다. 아니, 그 명백한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죽도밥도 안 되는 거야. 진짜요, 그거. 근데 이제 사주라는 게 이게 이상하게 겹치는 게 있거든? 그 얼리리벌리 내가 관성인데 이제 일지가 관성이고 하면 일지에서 올라온 관성이다 하면 이건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이제 과연 몇 명이나 그게 맞겠냐고. 그러니까 그거 맞으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하는 거야. 그 전도몽상 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인성은 엄마라고? 엄마가 아니라고. 나 먹여주면, 나 도와주면 그 엄마 같은 거잖아. 그렇지. 육친은 부모는 어디? 월주. 그 월주의 천간이 뭐냐면, 월주의 천간은 아빠계, 엄마계? 네? 정답. 사람 따라 틀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쎄, 어머니가 쎄. 뭐 요런 거에 따라 틀려진다고. 목소리 높고 막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내 사주에 그런 성향을 가지면 그 천간의 그 성분이 만약에 엄마가 그러면 그게 엄마야. 그다음에 모든 그 가족 우리 부모 중에 엄마하고 아빠 중에 이 가족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렇게 정치하는 그 사람이 아빠다. 그 월지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아버지 파워가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파워가 센 사람이죠.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깃발든 거는 월간이고 실제 중심은 월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우리 부모님 중에 어머님 아버님 중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다니까 요즘. 그리고 이건 옛날이나 그런 거지. 요즘은 앞으로는 어떤 시대? 남녀, 이게 여자가 강해지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도 바뀌어야 돼. 남자가 극하는 게 재성이잖아요. 그게 여자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극하는 재성이 남자가 될 수도 있어. 배우자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배우자는 온전히 일지라고 했어요. 배우자, 일지가 인성 같다 하면 배우자가 인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 글자인 거예요. 근데, 다른데, 내가 만약에 여자인데, 앞으로는 그게 같아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옛날 같아? 여자 입장에서 관성이 남자가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재성이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봐봐.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십성은 변하는 거라고, 여러분. 여자 사주에 관성이 남자다 하지 마. 재성일 수도 있어. 요즘은. 그냥 그거는 변하는 거란 말이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월에 관성이 있다. 연월에 재성이 있다. 사주가 좀센 여자, 센 스타일이다. 있잖아. 그러면 식상이라든지 재성이 남편이 될수 있다니까? 아, 남자가 될수 있다니까? 남편 아니야? 남편은 배우자라고 했지? 그거 구분하시라고. 헷갈려? 헷갈려? 아우, 멘붕 온다. 내가 멘붕 오네. 이 쉬운 거를 헷갈려하니. 아니, 남자, 남편하고 남자면 그러면 그냥 나서 전에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내 관법에는 연월과 일시가 있죠. 일시는 가정. 연월은 바깥. 일시는 안. 그러니까 연월에 관성이 많다. 에? 나가면 여자가 나가면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관성이 많은데 내가 직장 다닌다. 희한하게 거기 남자들만 있다.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연월에 비겁이 많다.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여자사주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십성으로 이제 지겹도록 공부할 것이다. 다만 큰 틀을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십성이 어떻게 나눠지냐? 자, 나라는 이 일간이 여러분 뭐 목일간도 있고, 그죠? 그죠? 화일간도 있고, 뭐 토일간도 있고, 금일간도 있고, 수일간도 있겠죠? 여러분 사주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목을 생하는 건 뭐라고? 뭐요? 수조. 이럴 때 보는 거야, 이걸. 수조? 응. 이 수를 생하는 거는 금. 화. 이거겠죠? 화일간의 인성은 뭐야, 그러면? 목이지, 그렇지. 관성은? 수. 식상은 토고, 재성은 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뭐 이제 목일간이다, 화일간이다 알수 있죠? 근데 그 목일간, 화일간 중에서도 또 음양이 있잖아요. 목일간 중에서 목은 뭐야? 갑목, 을목이 있죠? 화는 병화, 정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 일단은 요 개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일단 크게 화일간이다 하면 요렇게 요렇게 이 십성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요 십성에서 요렇게 정하는 거는 이제 또 배워야 되는 거야. 목도 갑목, 을목 있잖아. 그래서 갑목은 플러스, 양목. 을목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이걸 따지는 거야.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항상 생각을, 요거.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요걸 외우면 이제 오행이 요거에 따라서, 요 구조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써놓자. 조금만 해. 자, 나. 일간. 나를 생하는 게 식상. 내가 극하는 게 재성.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게 인성. 나를 극하는 게 관성. 이거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자, 이제. 이게 오행이잖아요. 오행. 그러면 이제 나를 만약에 목이다 하면, 자, 목이 생하는 게 화고, 그죠? 화가 생하는 게 토야.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게 수. 그 다음에 목을 극하는 게 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오행이잖아요. 여기서 음양으로 두 개씩 나눠진다고 했죠? 자, 목은 뭐? 갑목, 을목. 오케이? 자, 화는 병화, 정화. 토는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금은 경금, 신금. 수는 임수. 갑을병정, 우기경신, 인계. 이게 10개라는. 요것까지는 이해하시죠? 요것도 이해 못 하시는 분 있나? 응? 이해한다고요. 그래. 본인 기준으로는 내가 강의해야 되겠다. 요거야? 응. 이게 두 개씩이라서 요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오행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천간 글자다 해가지고, 열 개가 있다 해서 십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도 있죠? 또. 많아 보이죠? 많지 않아. 딱 22개야. 여러분, 공부할 게 22개예요. 근데 그게, 불과 이론 중에 그런 거야. 그 법성계 하나가 모두고 모두가 하나다. 그 이치가 뭐냐면, 하나 알면, 그런 얘기 있잖아. 하나 알면 열을 안다. 응? 열이 하나고 하나가 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거야. 음양. 음권과 양권은 달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양권은 낮에 노는 인간들. 음권은 밤에 노는 인간들인데 그 낮에 노는 인간 중에 음양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죠? 밤에 노는 인간들도 음양이 있는 것처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음권양권 얘기하다가 이것만 아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한 뭐 몇십 년 공부한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이런다니까. 나한테. 그런 거요. 엊그저께도 그 개수가 야자시 강의였는데 개수 일간은 갑자시가 없는데요. 이렇게 딱 써요. 야자시 있거든. 자기 보인 만큼만 얘기하는 거야. 틀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틀렸다 이거야.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무지입니다. 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 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줄 아세요? 왜 붙일까 이거? 네? 왜 붙일까? 그렇지. 십성 나누려고. 십성 구분하려고. 인성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아야 정인인지 편인인지를 알거든. 그죠? 재성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아야 정재인지 편재인지를 알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아야 된다.